바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텐데요. 질문이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오래 기다려주신 캣 맥만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언론사 조직은 경직되어 있어서 디지털 괴롭힘이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 차원의 지원 또는 지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트센터에서 경영진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한 노력이나 프로그램 혹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예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의 일인데요. 저희 이청애라는 저의 동료분과 함께 그 임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로 하여금 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색해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가 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뉴스룸의 자연스러운 그런 담론의 일부로서 받아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굉장히 좋은 발표 다른 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성 님께서 여러 분 저를 언급하고 제 발표 슬라이드를 올려주셨는데요.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박아람 박사님께 질문인데요. 뉴스 댓글에 흔하게 있는 참 사라지지 않는 표현이네요. 기레기라는 표현도 기자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요. 그리고 부당한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 포털이나 소셜미디어는 어떤 행동,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제가 답할까요? 예,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인데요. 기레기 표현에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댓글에서 어떤 이용자가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기자가 그 댓글을 쓴 이용자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쓴 이용자가 1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기레기라는 표현이 괜찮다, 모욕죄 무죄니까 막 써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걸 제가 어제 우연히 다른 변호사님이 쓰신 그 판례 평석을 통해서 봤는데 그 판결문을 구해서 원문을 봤더니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모욕죄 무죄가 났던 것은 그 기사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있는 기사였는데 한쪽 시각을 가지고 썼다라는 걸 법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편파적인 기사에 대해서 이용자가 이제 그 비판적인 분노 감정을 표출한 표현이다라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맥락이라든지 뉘앙스를 봐서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모욕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고 만약 다른 맥락에서 기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했거나 뭔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위협을 했거나 했을 때는 꼭 무죄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변호사님께서 평석을 쓰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죄 판결이 났지만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정당한 비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 차원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어떤 표현을 함부로 차단하거나 걸러내라고 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허용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지만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표현이라든지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그 표현을 차단한다거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개선이라든지 알고리즘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민성 부장님께도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부장님 발표대로 언론인들의 코로나 스트레스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뭘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인데요. 전문적인 식견으로 보시기에 어떤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I can talk about two things. First is something that can be done individually, and another is what can be done at an organizational level. During her presentation, Dr. McMahon said this. I don't know if you remember. 뉴스룸 내에 디스커션을 허락하라. 토론을 허락하라. 제가 보여드린 자료도 보셨지만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겠지? 혹은 내가 징징거리는 거라고 듣지 않을까? 즉, 이 문제를 해결할 대화의 노력,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직 내에 대단히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기자가 무슨 뭐 근성이 있어야지, 뭐 가서 네가 한, 그래, 기자 아니야? 같은 얘기에서 항상 좌절하고 이런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이 문제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이 발생을 해요.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당신은 이 코로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내 동료들과 술 마시면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즉, 이번 저널리즘 주간의 핵심도 1번이 대화로서의 저널리즘이었잖아요. 대화를 되게 잘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널리즘 역할인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되게 이 문제를 대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문제로 왔을 때 기자라는,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단히 경쟁과 완벽주의, 그리고 본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에 대단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자신을 옥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들, 완벽주의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많이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맥만 박사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왜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회복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매일 뛰는 것처럼 연습하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회복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네요, 진짜.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은 이제 질문은 아니고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박아람 박사님께 주신 의견이에요.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언론인 디지털 괴롭힘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매우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기관이나 협회 차원에서 다트센터처럼 언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상으로 이번 세션 언론인 스트레스 앤드 트라우마 A to Z 세션은 모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